86페이지 무효와 취소입니다. 기본 개념 문제 1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죠. 5번.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는 유효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불능은 두 가지가 있죠. 주관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설명 잘 안 드리는데, 주관적 불능은 특정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주관적 불능이고요. 객관적 불능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객관적 불능이에요. 근데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불능은 항상 뭐예요? 객관적 불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소유물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불능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주관적 불능이에요. 왜요? 사서라도 넘겨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은 진짜 소유자는 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주관적 불능이고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능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2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니? 보호하지 않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뭐합니까? 보호합니다. 다만 취소 중에서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인 경우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따라서 1번 기억, 의사 무능률이나 무효, 무효는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죠. 2번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이거는 제3자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죠. 3번 원시적 불능이란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원시적이 외울 게 아니라 단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얘는 너무 많고요. 1번 허위표시 무효, 제3자 보호하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 또 나왔고, 비읍번 사기 강발한 취소 나왔죠. 따라 답은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3번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취소는 취소권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이 변동이 없으나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까지 맞아요. 근데 취소란 건 뭐예요?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5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19세 미만이에요. 명백히 뭐죠? 미성년자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한 매매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또 5살 먹었다는 명백히 뭐죠? 의사 무능력자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주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함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고요. 3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X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5번.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입니다. 이에 맞아서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무효와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X. 취소만 그런 거죠. 무효는 안 그렇습니다. 주장이 없어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비진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죠. 왜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2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고 3번. 대리권 없이 본인을 위하여 한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도 본인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죠. 4번.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 유효하죠? 왜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효력법규인 강행법규에 위반 법률행위는 물론 뭐죠? 무효죠. 답은 4번이죠. 5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거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짧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짧은 문제 더 잘 틀립니다. 특히 일본 같은 거 무권대리행위 무효가 아닌 것 같아 자꾸. 무권대리행위 뭐예요? 무효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 다음에 2번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3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유효란 얘기잖아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정허위 표시 뭐예요? 무효죠. 또 5번 자 이거는 이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다음 보죠.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그럼 뭐죠? 불능 조건이죠. 조건을 정지 조건은 불정무 해서 뭐예요? 무효니까 무효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니까 2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은 뭐 읽을 필요 없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4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죠. 따라서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무효인 가등기 유용하는 거 가능해요. 소급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효과가 과거로 뭐 될 수는 없어요? 소급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인데 물론 사례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올해 아마 무효에서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죠? 요새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민법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경우는 반드시 뭐예요? 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죠.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효인데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자, 따라서 이것도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유효한 게 있죠.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유효한데 우리 판례는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 따라서 협력 안 하면 거부하고 있으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죠. 따라서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왜냐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보니까. 3번 또 유효한 게 뭐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그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체계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질문도 잠깐 기호를 듣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요새도 말이 많지만 투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감소가 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어떻게 해요? 적정한 수를 유지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미 뭐죠? 거래가 또 어떻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정 해제를 못해요. 만약 우리 판례가 요 시점에서 지정 해제를 하면 그래도 요때한 거래 계약은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만약에 판결을 해줬다면 소문이 나더라도 거래량이 뭐하진 않아요?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뭐요? 유효다. 이렇게 판결해버리니까 지정이 해제될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 잘 나오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써먹으시기 바라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는데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거래까지 무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8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무효행위 전환 일단 성립한 무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행의 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여자가 아니라 뭐죠? 여지입니다. 귀여운 오타네요. 2번. 판례는 단독행위 대하여 무행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예요. 자,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단독행위의 무효의 전환으로서 뭘 공부했었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유언이 떠오르질 않나요? 유언이겠죠? 유언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거는 기억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단독행위라는 게 자꾸 안 떠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엽적인 내용보다 큰 틀, 그죠? 유언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 판례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범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범위 다른 범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5번. 판례는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 있어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죠.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3번 볼까요?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하죠? 유효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뭐예요? 유효함.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것도 자꾸 알면서도 심정적으로 막 안 따라오시는데 이런 거죠.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했어요. 첩 계약은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을이 갑에게 첩대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첩대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첩이 안 돼줬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갑이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5개. 야, 매매 계약은 뭐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5억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갑이 을이 갑에게 5억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뭐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요?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항상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자, 우리가 취소권자에서 첫째가 누굽니까?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받아요. 첫째는 금 반원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가 오늘 한 매매 계약을 다음날 저 곧빌이거든요. 취소해서 상관은 없다. 이거고. 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1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의 행한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자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미 대리인은 시킨 일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무능력자가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가 권리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나요? X죠. 그죠? 자 이런 거잖아요. 개념이죠. 취소란 뭐냐. 일단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되는 것이 취소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만약에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지문이 맞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이미 내리는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X.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있어 동일하다? 동일한가요? 자 무권대리행위는 뭡니까? 유동적 무효죠. 지금은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유효. 그죠? 다른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취소된 법률행위가 이미 실현된 급부반의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요. 5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답은 옳은 것은 뭐죠? 4번이고 5번은 뭐죠? X죠. 자 이건 뭐죠? 자 취소권자 뭐가 있습니까?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그죠? 승계. 자, 상속인은 명백히 뭐죠? 승계인이죠. 그죠?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셨냐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된다. 상속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상속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권대리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무권대리.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본인. 아버지가 선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죠? 선이. 이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버지가 취소권이 있다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킨다.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고 맞는 지문은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강박이 이하는 의사표시를 강박을 이유로 뭐 했냐면 취소라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뭐 했냐면은 추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추인은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는 거죠. 왜요? 취소가 되면 이미 뭐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가 했다면 이미 뭐가 됐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니까 뭐로서 추인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법률행위가 취소가 된 경우 그럼 뭐예요? 아 이제 무효구나. 그죠?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가 됐다면 이미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것도 참 잘 내고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은 언제 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4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무튼 이 무효인 법률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가분적인 법률이 뭐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분리가 가능한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적중 사례 문제 예상 문제입니다. 1번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 완전 짜증나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싫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해가지고 갑, 뭐, 을, 병, 정하고 막 아주 막 아주 문제가 이따만씩 나오고 그 다음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요 문제처럼 문제는 짤막한데 각각의 문제에서 뭐죠? A, B, C, 갑을병 이렇게 지문제 대빵 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쪽 문제가 빨리 풀 수 있습니까? 이쪽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까? 요쪽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사례 문제라는 것은 한 가지 사례예요. 사례가 한 가지인 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가 짧은데 지문이 됐다마신 거는 사례가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는 좀 뛰어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례가 뭐죠?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오히려 우측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우측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되게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사례가 뭐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죠? 사례만 부족한다면 지문 자체에서 쭉쭉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1번, 2번 둘 다 싫지만 만약에 시간이 급박한 상태라면 1번은 나중에 푸는 것이 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진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맞죠.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3번 A와 B 사이의 계약에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비로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의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건 뭐 수없이 많이 했죠. 4번입니다.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이 지 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A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죠. 이것도 누구죠? 대리인이죠. 왜냐하면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A가 타인의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 당사로 볼 것인가죠?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경우는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그죠?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상대방 입장. 따라서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합니다.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물론 문제에서 보시면 A와 B 사이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일치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뭐 하면 돼요? 확정하면 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적어보면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일치됐으면 그냥 일치된 대로예요. 근데 일치되지 않았으면 뭐랍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규범적 해석이니까 누가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요? 상대방이 이해한 것.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표자가 이해한 것을, 표의자가 의도한 바를 이름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죠. 갑은 을 소유 토지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1번. 이후 X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유효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따라서 그때부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고 그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것은. 2번.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그 말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2번.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라도 을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죠? 적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근데 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보통 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3번 허가가 있기 전에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라서 갑과 을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은 X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에 을이 협력할 것을 서로서 구할 수도 없다. X예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강제할 수 있으니까 소송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X토지의 거래에 대해 허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라도 갑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해서 유효하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고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니까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X다. 청구할 수 없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 X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면 확정적 유효죠? 허가받을 필요 없죠? 따라서 당연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갑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거죠.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 X.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 2번. 갑과 을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면 확정적 무효고 무효면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은 반복적이고 4번 갑과 을 사이 특이하게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어요. 정당하죠? 그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계약은 이미 해제된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이제는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계약금 계약이 유효한 이유는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잖아요. 따라서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위증하규라는 계약이죠?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위증하규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또 하나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무효면 뭣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책임도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도 그 법률 효과에 침해했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은 뭐죠? 1번이죠. 특히 5번 같은 지문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무효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요 1번. 추인할 수 있나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이 되나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무효예요. 자, 이거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이 됩니까? 아니면 추인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겠죠. 물론 요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겠죠.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하면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 의해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서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고요. 따라서 원인이 종료가 됐다면 그 강박 상태에서 뭐죠? 벗어났다면 무인 법률행위로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할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하는 경우 할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또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갑이 을을 사랑하게 돼서 사랑에 대해 첩이 되죠. 그러면 이런 미친놈 소리가 나오는데 첩이 있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겠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안 나온다. 기억나시죠? 왜 이런 건 기억나는데 교훈이 기억 안 나요? 따라서 을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 줄 필요도 없고 가결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등기를 해 줬다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받지 못한다. 누구예요?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얘는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할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무효임을 뭐할수 있겠어요?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 상대방은 법률행위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누구 겁니까? 첩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그죠?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명의자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었으니까.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소유권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무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요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 후속행위라는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죠. 자, 물론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보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무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거는 뭐가 될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인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통정거래 표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 시점에서 추인한다 그래서 요 무효가 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쌍방 모두가 무효인 줄 알면서 추인한 것으로 하게 됐다면 요 시점에서 갑과을이 새롭게 다시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과거로 뭐 되진 않아요? 소급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지문은 X죠.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된다는 거예요? 소급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X가 되고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보면 민법이 좀 약간 국어 문제 같기도 해요. 그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 뭐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인 거죠. 따라서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금반월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까는 나왔는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것도 출제될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간 법률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행 복귀 위반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 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월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효인 행위라는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가능해요. 뭐인 경우에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물론 5번.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은 강행규정이겠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무효행위라는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 7번.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그 소유 X토지에 관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유동적 무효 상태겠죠. 참 보면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거의 1번은 뭐예요? 문제를 읽어본 사람은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도 잘 안 읽으니까 문제인 거죠.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적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금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매대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해야 되니까 매매대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무효예요. 물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무효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 전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중간 생략 등계 이루어진다는 말은 갑에서 병으로 뭐가요? 이전 등계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허가를 받냐면 갑과 병 간에 매매계약을 한 곳으로 해서 허가를 받겠죠. 그래야 갑에서 병으로 뭐가요?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허가가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고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한 것이지 갑과 병이 매매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허가 자체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 지문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그러면 X인 거예요. 갑과 병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어떻게 해요? 무효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 허가가 뭐라고요? 무효. 허가 안 받은 겁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 국토유형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를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판례에 할 때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처음부터 허가 안 받을 상태였다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인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1번.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갑은 을의 거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죠? 자, 이유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복적이죠? 5번 뭔가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